자 여러분! 오빠! 저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? 예! 아, 대통령한테 경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다, 여러분! 아니, 앞으로 보도입니다. 아니, 그냥 오래전에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. 뭐, 당무감사실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문희상 의장 등 관계자 먼저 소환 조사하십시오. 조사가 마쳐지면 제가 직접 조사 받겠습니다. 여당이 지금 근거 없는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진지한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홍준표 전 대표가 테이프 쓴 게 아들 원정 이중수정자만 밝히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홍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힐 생각도 없어요. 홍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부정부 질문 들어가시는데 특별히 부정부 질문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저번에도 2차 청문회로 만드시겠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밝혀주시면 지금 대정부 질문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이번 대정부 질문은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조국 인사청문회 2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조국 게이트를 넘은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정권 게이트로 번져가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고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통령 아들 문준영 씨가 직접 페이스북에 한국당 이 정도까지 합시다. 내가 거기 일일이 다 대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